미선이의 일기. 2월 말 체육 특기생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 둘째가 먼저 집을 떠났다. 무뚝뚝하지만 든든한 첫째가 옆에 있어서 둘째와 헤어지는 걸 잘 버틸 수 있었다. 일주일 후 대학 새내기인 첫째도 떠났다. 고3 뒷바라지는 누구나 힘들겠지만 우리 아이는 실기시험 때문에 수능 후에도 계속 학원에 다녔고 나는 10시까지 장사를 해야 해서 더 힘들었다. 그래서였을까? 첫째를 기숙사에 데려다주는 날 드디어 해방이다! 속으로 그렇게 외쳤다. 아이들이 없는 첫 일주일. 장사 끝내고 집에 와도 내 몸만 씻으면 됐다. 배고프면 먹고 귀찮으면 안 먹고. 자유 그 자체였다. 편한 일주일이 지난 후 아이들이 왔다. 아이들이 없을 때 집안에 생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오니 생기가 돌았다. 모처럼 먹을 거 챙겨주면서 즐거웠다. 일요일 오후 터미널에서 아이들 보내고 돌아서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집에 들어가기 싫었다. 자유보다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진 거다.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차 안에 앉아있었다. 너희가 너무 보고 싶어. 엄마 외로워. 그러면 아이들이 속상해할까봐 말할 수 없었다.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엄마도 그랬어. 너희들 갈 때마다 허전하고 돌아서면 보고 싶고. 그래도 어떡하니 참아야지. 그렇게 어른이 되는 거야. 언제든 울고 싶으면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 목소리를 들으며 시골집에서 떠날 때보다 우리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던 엄마 모습이 생각났다. 오늘도 가게를 지키며 아이들이 올 주말을 기다린다. 아이들이 돌아가면 또 슬퍼지겠지만 조금씩 내성이 생길 거고 엄마 말씀대로 어른이 돼갈 거라 생각한다. 어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다.